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떤 분야, 어떤 산업 섹터들을 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을 함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새벽에도 그랬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지금 계속 마스크 벗겠다, 오프닝 하겠다, 리오프닝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덩달아 이런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 이제 리오프닝주들이 벌써 많이 이렇게 올라왔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나도 올라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는 뭐 단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뭐 올해 뭐 하반기까지 쭉 보더라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정상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었죠. 실제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올라왔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위메이드 여파라든지 좀 약세를 보이곤 있지만, 지금 해외 증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1월 급락 이전 수준까지,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시청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 상황을 좀 간단하게 보고 나서 다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다시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의 말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코스피가 0.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0.6% 하락세를 여전히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 가까이, SK하이닉스도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을 좀 어렵게 하고 교란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7%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 탄력을 좀 줄이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좀 분산되는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자, 전화 연결 다시 좀 됐다고 하니까요,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네. 뭐 연결 상태가 안 좋았나 보네요. 그래서 네, 지금 좀 괜찮네요. 네, 다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네, 이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정상적인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실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뭐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S&P 500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었던 그 추세대로 이탈했었던 자리까지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 증시에서 정상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우리나라 기술주 성장주들도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에선 우리가 선택할 것이 뭐냐면 투자자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상향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간다든지 올해 연말까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여행 관련주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이미 좀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리오프닝이라는 게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었던 업종들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난 4일, 5일에 뭐 이 코로나에 대한 체계 자체, 대응 체계 자체를 뭐 독감이나 감기처럼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뭐 외국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군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강원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원랜드 포함해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력,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강원랜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강원랜드가 작년에도
일시적으로 수익적인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랑 오미크론 전에 델타 변이 나오기 전에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까지 나왔었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 때 오미크론이 다시 한번 발병하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강원랜드가 4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좋지가 못할 텐데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뭐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영업시간이 계속해서 제한돼 왔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감소하면서 엔데믹, 리오프닝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든다면 영업시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강원랜드 기준으로 영업 면적 역시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라고 하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기술주와 성장주는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뭐 리오프닝 관련주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술주와 성장주도 가긴 갈 겁니다. 근데 긴 호흡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리오프닝 쪽이 메리트가 있고 그중에서 강원랜드가 어떻게 보면 내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작년에도 제일 빠르게 실적적인 개선세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뭐 거래두기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체계가 자체가 관리 체계 자체가 뭐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에 따른 실적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강원랜드를 포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